안녕하세요. 소금을 알려주는 여자. 오늘은 금융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네요. 네, 박과장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촬영을 하러 왔어요. 이거 봐봐요. 여러분, 저기 제가 있어요. 촬영 들어갈게요. 네. 제 꿈은 세계적인 유튜버 스타가 되는 겁니다. 제가 요즘 브이로그 찍는 거에 좀 재미가 들렸거든요. 유튜브 진짜 채널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학원까지 다니고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바로 이 카드만 있으면 여러분도 뭔가를 배우고 싶어지실걸요? 교육비용을 거의 대부분 지원해주거든요. 오늘은 여러분들의 교육비용을 책임질 이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.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 디자인카드입니다. 재학생부터 직장인분들까지 교육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. 사실 시간도 여의치 않지만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카드 하나면 비용 걱정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국민내일배움 카드인데요. 국민내일배움 카드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300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는 국가에서 구직자 및 근로자 등의 일반 국민들도 급진적인 기술 발전에 적응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. 스스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취업뿐만 아니라 더 나은 직장에 대한 이직,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등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직업 훈련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. 카드 발급은 먼저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때 신분증 및 증빙자료를 지참하시는 것 잊으시면 안 되고요.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고용노동부 HRD 넷에 접속하여 관심 훈련을 1개 이상 등록한 후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면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.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발급 신청 탭을 눌러 안내대로만 따라가시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카드가 나오면 HRD 넷에 들어가신 다음 취업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과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. 뭐 좀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셨나 봐요. 사실 배우고 싶은 것보다 배워야 하는 게 더 많아요. 스피킹 걸 다녀야 제 유튜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그거 한번 저 권유 좀 해주세요. 유튜브에 대한 투자잖아요. 그거 좀 대표님 이거 보고 계시죠?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대상은 졸업 예정자, 실업자, 근로자, 자영업자 등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,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꿈을 위해 도전하는 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내년 한 해도 계획한 대로 모두 이뤄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모두 화이팅!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